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번 시간은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체 과목 리뷰하고 기말 고사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실천은 십계명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십계명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실천이 필연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평소에 해오던 이 강해와 교리를 합쳐서 이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결국은 이 십계명의 실천이 중요한데, 그죠?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 다음에 이 십계명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인데 이것은 한국 개신교회가 찬송가에 두면서 널리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물론 뭐 과거에 가르침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또한 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참 좋죠.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 믿음과 그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죠? 믿음을 그저 지적으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전시켜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믿음이 뭐 단순한 지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죠? 여러분, 뭐 우리가 고대 로마에 대해서, 뭐 신라에 대해서, 고려에 대해서, 아니면 뭐또 일본에 대해서 지식, 뭐 어떤 거는 좀 많게, 어떤 게는 적게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지식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 같은 것이 아니냐. 굳이 그걸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뭐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죠? 뭐 믿음만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뭐 실천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교회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뭐 굳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죠?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또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무교회주의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그뭐 김교신을 비롯한 사람들이 가르침받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 굳이 교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 사실은 뭐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좋아.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 그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윤리적인 말씀, 그죠? 기도할 때 드러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 좋은 일할 때는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윤리적 가르침은 좋은데, 나는 뭐 교회 다니면은 조금 귀찮은 일도 있죠, 사실은. 그죠? 일요일 날 주일 날 시간을 내서 교회 참석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죠? 이 교회 참석을 오히려 좀 싫어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은 좋아. 이런 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강해와 교리 첫 번째로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이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사실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그런 윤리적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십자가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또 특별히 뭐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죠? 그 박식한 사도 바울, 그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는데, 그죠? 그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해 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여러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지적인 것만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지정의가 중요하죠, 그죠? 이 지정의 모두가 결부되어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같은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믿음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그죠? 이 사랑에 대해서, 그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남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모두가 좌기파죠, 그죠? 또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 그죠? 이 지역과 학연과 혈연과 여러 가지 이 인연과 관계 이 망이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자기네들 사람만의 이익을 구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이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의 그 과거의 좋은 것을 좀 버려야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것은 버려야 된다. 그죠?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로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런 거 뭐, 그죠? 할례다 아니면 학연이다, 인연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믿음에 있어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율법 학자가 와서 물었을 때, 그죠? 이 율법, 성경,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3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 또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죠? 이것이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관계하는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다. 이 말인 거죠.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뭐 신약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요약, 또 하나님 가르침 전체의 요약이 이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두 가지 가르침은 사실상에 있어서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과연 요약되면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을 수 있느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두 개의 돌판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이 아예 적힐 때부터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나눴느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죠? 1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우상은 말할 것 없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또한 그 말이 언어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사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이다. 이 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 일요일에 지킵니다만, 그죠? 이 일요일, 주일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정한 형식대로 예배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또, 그 안식의 의미도 쉬어라. 쉬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것을 1계명부터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첫 번째 돌판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 여러분, 이 히브리어 돌판을 보여주는데, 그죠? 이 히브리어는 흥미롭게도 한문과 우리 이 옛날 우리 한글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첫 번째 돌판, 왼쪽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인간관계, 나와 이웃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거, 그죠?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것은 이제 생명의, 나를 기준으로 해볼 때,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내 생명은 나의 부모, 그리고 이 부모와 같이 권위를 가지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래야 내 생명이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일단 나는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죠? 나의 생명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생명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육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그 근원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존중이 돼야 되죠, 그죠? 가정이 존중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간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음이야말로 모든 그 분쟁의 씨앗이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과 또 나의 생명을 키워주는 가정이 근실하게 유지되고 발전이 되려면은 여러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유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독교는 일찍부터 이 사유 재산 제도를
확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이 가정과 그 가정을 유지하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8계명으로 저어졌고, 여러분,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이 재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은 이 모든 관계, 그죠?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는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제 십계명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십계명 10가지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죠. 그 인간의 그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죠? 인간을 과연 인간답게 하는 그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 모든 관계를 망라하는 이 윤리를 이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중세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16세기에 끝나고, 그죠? 17세기 이제 서양 근대법이 발전이 되는데, 그 자연법과 더불어서 근대법이 발전이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류 문화 이 발전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볼때 십계명의 대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죠?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섬기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의 대의는 뭐 우리가 그 한자어구로 표현한다면 이 경천애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경천애인을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유달리 그 강조했던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계명대학교 설립자 중에 그한 분으로 되어 있는 이 아담스 선교사. 이 아담스 선교사 가장 중요한 이 설립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는 그 아담스 채플에서로서 이제 그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우리말로는 안두아 이 선교사죠. 이분의 여러분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Obedience to God and service to others. 예,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분의 가르침을 이제 이분의 흉상, 아담스 채플 그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의 이 가르침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십계명, 그죠? 뭐 사실은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인데, 모세는 여러분 BC 1400년경, 그죠? 이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정말 그 까마득한 과거입니다, 그죠? 그때 주어졌던 이 10개의 계명에 인간의 그 복잡다단한 이 현시대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이냐,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현실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그것을 또한 요약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과연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죠. 뭐 대표적으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죠? 이 계명을 마침 이 교회가 교회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이 105문에서 107문에 보면 이것을 잘 풀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침 이번 학기 제가 이것을 또 강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먼저 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대한 명시적인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과 관련된 이 행동들, 남을 막 윽박 지르거나, 그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또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몸짓도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남을 뭐 이렇게 해치게 하는 그런 교사 행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이 자해해서도 안 되고, 자살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친다고 보고, 그죠? 그렇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은, 그죠? 이 자살이나 이 살인이 사회적으로 국가 규모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국가는 이 살인과 또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국가는 살인이 일어난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는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을 해쳐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가 무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무장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도, 입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가르치는 이 흐름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제세례파가 있고 이 제세례파에 속한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집총 거부, 또 집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입영 거부를 하는 사태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주류 교단들은 아니다. 우리가 살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국가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살인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육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살인의 근거가 되는, 그죠? 살인의 근원이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마저서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단순히 내가 뭐 총을 안 쓰고 칼을 안 쓰고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움과 질투와 이 복수심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가르침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한편으로 드러나는 살인, 한편으로 그 살인의 근거가 되는 미움까지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그죠?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만,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질투도 뭐 있고 또 아니면 또이 미움이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해석 그두 번째 살펴보는데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 말이 이 금하는 거, 명시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그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위증해서 안 되고, 비방해서 안 되고, 중상해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남의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남을 정죄하는 일에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남을 정죄하는 일에 내가 가담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에 이 거짓말 하지 말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그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하면서 가능한 한 이웃의 명예를 옹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이웃을 헐뜯고, 그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죠? 사촌을 그저 이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우리인데, 그죠? 오히려 이웃의 명예를 옹호해 줘야 된다, 그죠? 정말 참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반성을 먼저 해봐야죠.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혹시 다시 반성해 보고 싶은 친구들, 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나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과연 그저 예수님의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 몇 개에 만족하는 내가 아니냐? 내가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을 정말 중시하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저 뭐 믿음을 가진 채로 있으면서, 그저 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에 다니고 또 적극적으로 성례를, 받음으로써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이 흥미만 가지고, 그죠? 더 이상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저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죠? 이것을 조금 실천하느냐, 특별히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좀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이 십자가의 실천이, 십계명의 실천이 중요하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이 십계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이 실천이 어려우니까 또한 그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이 존재의 근거가 되고 존재를 구원하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와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갖게 된다면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의 그 피의 공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믿음은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교회에 좀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또 성례를 받고 교회에 좀 봉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써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금 되는 대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또 그럼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십계명을 좀 알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그죠? 그리고 또 십계명 실천이 어려우니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훌륭한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듣는 분또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한분한분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학기 전체를 통해서 먼저 신앙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참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또 하나님과 중재를 시켜 주시는 참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 참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 또 사도행전 2장의 공부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형성해서 이 교회에서 또 계속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또 기도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형성하고 믿음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참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저희들 또 교회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함으로 해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코 작은 믿음으로 그저 만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십계명을 실천하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들 자신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